자, 이제 본격적인 솔루션을 시작해볼까요? 아무거나 물어뜯는 문제부터 계산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제 양말이잖아요. 이제 목적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을 반려견들을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모두가 똑같아요. 한마디로 쓸데없는 행동을 모든 동물들은 싫어해요. 어떤 뜻이냐면 이곳에 간식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물어뜯는 목적은 뭐예요? 간식을 찾아서 먹으려고. 그렇죠. 이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네네. 이 친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간식이 숨어있지 않은 것은 물고 뜯고 찢고자 하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목적이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과 동물의 특징이죠. 당연하죠. 첫 번째 솔루션, 양말 속 간식 찾기. 빠밤. 지금 이렇게 하면 입을 계속 쓰게 되죠. 만약에 입을 쓰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면 이걸 통해서 충분히 이제 해소가 될 거고요. 이걸 하면서 분명히 간식이 들어가 있지 않은 양말들은 이제는 씻지 않고 싶어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벽지 같은 것도 점점 하고 싶어 하지 않아지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간식이 숨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물고 뜯고 찍고 먹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양말 속 간식 찾기에 푹 빠진 쪼쪼. 여기도 이제 양말이고요. 똑같이 놓을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할 때 건들지 마셔야 돼요. 얼굴 이렇게 한다든가 아기들 보면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러면 충분히 이제 턱 활동을 하기는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냄새를 통해서 저기 있는 걸 찾고요. 이것도 얘가 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놀이죠. 너무 맛있고 재밌는 놀이. 그래서 초반에는 저 울타리 갖다가 저걸 좀 막아주십시오. 기억이 계속 날 수 있어요. 네네. 저기 좀 막고 좀 고질적으로 물고 뜯었던 것들 있죠? 네네. 거기를 좀 막으세요. 괜찮아요. 뭐 외출하셨을 때 예. 잠깐 치워놔도 상관없는 치워놔도 되고 막아놔도 되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충분히 이런 놀이 하게 하면은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런 행동들은 싹 없어져요.